제9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 리그 이제 4강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4강전은 오전 3선승제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자, 굴잼이 거꾸로 하죠. 아쿠아님, 아, 역시나 뭐 승률 94%로 빛나는 뭐 랭크 유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또 오늘 경기를 치려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데빌맨님은 어떻게 보면 1부 리그의 신참이죠. 원래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데빌맨님 데뷔전이 너무 늦었어요. 아쿠아님이 너 누구냐, 나 처음 본다 데빌맨,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데빌맨님이 1부 리그에서 그 누구도 붙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데빌맨님의 오늘 가치도 한번 측정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쿠아님과 데빌맨님 펼치는 4강전 첫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갑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아쿠아님과 아빠키님의 결승전이 예측이 된다 그러는데 이 딱 한 경기만 보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가 딱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데빌맨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자, 어린 치돌이 사스케, 치돌이 사스케 데빌맨. 자, 오비토도 껴줬고요. 아쿠아님은 사스케에 마다를 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만약에 데빌맨이 왕년의 기량만 내준다면, 진짜 왕년의 기량만 내주면 연속 막 2회 우승하고 막 진짜 먹었던 그런 왕년의 기량만 내준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자, 막아주고요. 아쿠아님 지금은 굉장히 잘 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나 쿨잼님만큼 그렇게 밀어붙이면 당하고 있진 않아요, 데빌맨님이. 자, 바꿔치기가 없습니다. 가드 깨질 겁니다, 데빌맨. 카운터도 지금 빗나갔고요. 여러분, 경기는 지금 아쿠아님 리드를 하고 있긴 있어요. 자, 데빌맨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자, 화근 뚫어주고, 아, 이걸 당하네요. 자, 그러나, 아, 둘 다 카운터? 예. 지금은 데빌맨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데빌맨이 지금 공격적으로 가줬기 때문에 아쿠아님 바꿔치기 차다가 도중에 캔슬된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이건 데빌맨이 의도를 잘했어요. 자, 기린사스키 바꿔치기 없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데빌맨. 자, 때려주고 차크라 지워주고요. 이거 계속 갈 수 있어요. 잡기까지. 자, 내가 없었으니 네가 빛났던 거다.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빌맨. 자, 그러나 다시 한번 밀어붙이 5위까지 바꿔치기 쓰면서 뒤따주는 데빌맨. 자, 카운터 당하지 않았고요. 자, 공중전. 자, 데빌맨 무리하면 안 돼요. 바꿔치기 없잖아. 무리하면 안 돼요. 자,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데빌맨. 자, 그러나 바꿔치기에선 이기고. 그렇죠, 밀어주고요. 자, 마다라도 지금은 잘 디펜을 해내줬고요. 자, 토비로. 그러나 카운터 상황에서 기폭제 맞았습니다. 스틱어택 견제 잘했고요. 저런 사스케 스틱어택은 데빌맨한테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스케를 그 누구보다도 주캐로 사용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유저기 때문에 아쿠아님이 스틱어택 쓰는 건 다 알 거예요. 자, 막아주고요. 자, 데빌맨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 바꿔치기 없어요. 때려주고요. 자, 가득 깨졌습니다. 아, 결국 체력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와, 확실히 아쿠아라는 명은 존재하구나 라는 게 지금 1경기에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빌맨 한번 체력 차이 내줄 때는 또 따라갔기 때문에 인술 들어가고요. 와, 이제부터 나는 체력 차이는 조금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보기 어렵습니다, 데빌맨. 엄청난 스피드에 또 매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양 선수 모두 다.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둘 다 바꿔치기 없습니다. 밀리는 데빌맨.
자, 스티거 때 막아주고요. 진짜 사스케 스티거 때가 정말 잘 막. 아, 막았는데 카드가 깨졌어요. 오이, 못 버텨냅니다. 데빌맨님 몸이 못 버텨내요. 아쿠아를. 와, 이거는 KO 갑니다. 원다운 그냥 한 목숨으로 그냥. 자, 데빌맨 지금. 자, 정말 어려운 지금 경기를 지금 진행하고. 각성. 자, 각성 못 갔어요. 자, 카운터 좋고요, 아쿠아. 자, 화둔 어떻게 되나요? 자, 데빌맨 살아나긴 했습니다. 체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너무 많이. 자, 이런 치돌이는 좋아요. 이런 거는 좋지만, 글쎄요, 지금 한 목숨을 다 한 명씩 쓰러뜨렸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제 티모이 타이밍 엄청납니다. 아, 그러나 아쿠아 횡이동으로 피해서 나왔어요. 자, 뒤에 사스케 있죠. 갔어요. 가드 깨주고 오이. 자, 데빌맨 지지 않아요. 자, 외도마상 소환합니다. 자, 여기서 그래요. 4강전이 첫 번째 경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는 경기 보여주는 거 좋아요.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경기를 지더라도 쫄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처럼 막 긴장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더 대단하네. 이렇게 밀리는 순간 이렇게 따라왔다는 게. 자, 일부리 그래도 잘 적응해내고 있고, 데빌맨. 자, 공중대로 좀 상대 바꿔주기까지 없는 것까지 지금은 만들어냈습니다. 자, 카운터 들어가고요. 수리건만 맞아도 죽어요. 기폭찰. 기폭찰 뒤에 있어요. 자, 여기서 무너지네요. 아, 이번 경기는, 이번 경기는 아쿠아님이 가지고 오는 건 당연한 상황이었고, 한 목숨으로 두 명까지 다운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까지 했었었는데, 그래도 데빌맨님이 최종전까지 이끌었다라는 거, 그거는 하나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거는 하나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경기에서 진짜 얼마나 진짜 무너지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덜 무너지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더라도 말이죠. 긴장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첫 번째 경기 누군가는 결국 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져야 되니까, 리그다 보니까. 그러나 데빌맨이 한번 따라왔다는 면에서는 확실히 예전의 느낌이 있다. 1부 리그에서 활약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 많이 져봤다라는 거, 많이 이겨봤다라는 거. 아쿠아를 상대로 다전제 20%에서 30%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 승리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쿨잼님은 솔직히 제로, 미안하지만 퍼센트가 정말 0%였어요 그러나 데빌맨은 지금 아쿠아를 상대로 말이죠, 가능성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두 번째 경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점점 높아지겠죠. 자, 룰렛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쿠아님부터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쿨잼님은 상당히 몸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유저가 많이 참가를 안 해가지고 신청을 해줬었는데, 후에 또 많은 유저들이 참가하는 바람에 또 빼박도 못했죠. 자, 선인 나루토와 지라이아입니다. 아, 아쿠아님 좋네요. 아쿠아 카드 좋아요. 선인 나루토와 지라이아 카드 좋습니다. 자, 데빌맨님의 카드 골라보겠습니다. 13번 쿠시나 미나토. 자, 나선한의 매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데빌맨님은 쿠시나 미나토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레디 부탁드립니다. 데빌맨님이 미나토는 좀 쓰죠. 그래도 데빌맨님 사스케 미나토 이런 건 잘 써요. 치돌이 나서나 들어가는 것들은 잘 쓰기 때문에. 자, 아쿠아님은 선술의 조합입니다. 지라이아 선인 나루토의 조합인데요, 상당히 여유로운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부 구성까지 바꾸면서 막 이런 것들 바꿔주면서 모션까지 바꿔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를 이미 피니시 컷에 바꾼다는 건 딱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기는 건 당연한 거지. 너가 어떻게 죽이는 거를 내가 장면을 정해줄게. 자, 데뷔 메뉴 쿠시나의 미나토 이 조합으로 가야 되겠고요. 다음 판 많은 채팅 부탁드립니다. 자, 속도조 싸우면서 나선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데뷔맨이 나선한 시리즈는 잘 쓴다고. 자,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완전 뚫렸어요. 이거는 들어갑니다. 아쿠아가 들어갑니다. 지라이어로 이어받아서 잡기까지. 와, 연계성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나선한, 제가 말씀드렸죠. 데뷔맨이 나선한 시리즈는 잘 쓴다고. 자, 수리금 써주고요. 자, 운영은 지금 아쿠아님 머신도 좋아요. 자, 때려주고요. 자, 나선하는 너무 눈에 보여요 지금 아쿠아님. 자, 카운터 나선하는 아쿠아님 별로 못쓰네요 지금. 자, 카운터 좋고요. 와, 지금 막 공놀이하고 있어요. 자, 바꿔치기 싸움에서 데뷔맨 이겼습니다. 그 데뷔맨이 아까 공격적으로 갈게 뻔하거든요. 자, 나루토로 들어오는데요. 자, 데뷔맨 때려주고요. 야, 지금 나선한 동작이었는데 캔슬했어요 데뷔맨이. 나선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데뷔맨이 잘 쓴다고.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유효 나선하니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아쿠아님. 자, 데뷔맨 각성까지 갔어요. 비례신을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비례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나루토 들어옵니다. 나루토 들어옵니다. 나루토 들어옵니다. 자, 데뷔맨 체력 많이 달았어요. 자, 비례신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평타 때려주고요. 아쿠아님 바꿔치기 많아요. 자, 데뷔맨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방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쿠아님 밀었어요. 좋았어요. 지금은 원타워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와, 근데 둘 다 잘하는 게 성향이 너무 다르네요 게임이. 운영면에서는 지금 아쿠아님 훨씬 더 연계성이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속도라든지 나선화는 데뷔맨이 더 잘 넣어. 그러나 아쿠아님 나선화 드디어 넣어줬고요. 자, 이제부터는 데뷔맨님 잘하는 것까지 뺏기기 때문에 이제 멘탈이 날아갈 겁니다 데뷔맨이. 자, 카운터 좋고요. 자, 오이. 와, 이건 한번 기습 한번 노려봤네. 카운터. 야, 진짜 내 옆은 들어오지 말라. 가득 깨주고요. 오이까지 여유로운 모습. 아, 여기서 대웅 나선안까지 들어갑니다. 초대웅 나선안. 초대웅 나선안. 자, 데뷔맨 바꿔치기 많아요. 금방 그냥 빨리 끝내버리면 가능성은 있어요. 금방 끝내버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또 무너지면 절대 가능성 따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지금 코코볼로 유도하는 거지, 아쿠아님 발부라고. 그러나 데뷔맨이 넘어왔어요 지금. 자, 뒤에 잡기 당하지 않았고요. 와, 진짜. 와, 자, 쿠시나가 희생합니다. 와, 진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아쿠아님이. 게임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거의 두 번째 경기도 쉬워 보이지가 않은데요. 야, 진짜 아시드는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하나요 도대체. 아, 대단합니다. 이번 경기가 이렇게 될 만한 경기 아니었어요. 이번 경기 이렇게 될 만한 경기 아니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날 만한 경기 아니었었는데 게임을 하면서 중간에 나선하는 그냥 터득해버렸어요. 분명히 초반전에 아쿠아님 나선화 되게 못 넣었거든요. 오히려 많이 나선화는 맞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그냥 그거를 극복을 해내주고 역전을 해버리고 2대0을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무서운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쿠아님께서 2대0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지금 오늘 리그에 아빠킹도 배가 있는데 말이죠. 유일하게 지금 아쿠아는 배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마저 3경기를 가져가게 된다면 4강전뿐만이 아니라 8강전도 역시나 다 합쳐서 5전 전승 무패로 결승전 가게 되는 거예요. 야, 오늘의 아쿠아 진짜 볼만합니다. 데빌맨 이 정도면은 사실상 결승전 진출이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러나 룰렛은 뭐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 경기에서 다시 원하는 캐릭터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데빌맨 거기서 만약 세 번째 경기를 진짜 압도적으로 이기던지 한번 뭔가 운영으로 이겨준다 그런다면 그래도 어렵긴 하겠지만 가능성이 10%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많이 어렵긴 합니다. 많이 어렵긴 해요. 자, 세 번째 경기.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합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한번 보고 싶기도 한 게 그때 아쿠아님과 아빠키님 게임했을 때 결승전에서 아쿠아님 이기다가 나가버려가지고 솔직히 저는 둘이 붙으면 진짜 아쿠아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하는 거 뭐 정말 잘하거든요. 승률도 비슷해. 승률도 3%밖에 차이가 안 나서 둘이. 자, 하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데빌맨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데빌맨 팀리그에서 대장까지 맡았었던 그런 유저였어요. 자, 본인도 힘들다는 거 알고 있지만 세번째 경기만큼은 정말 리그에서 이기는 모습 보여주고 싶을겁니다. 자, 나가토에 카카시를 꼈고요. 데빌맨, 자, 아쿠아님 사쿠라에 카카시를 꼈습니다. 와, 이 매치까지 지면 좀 진짜 자존심이 상할 만한. 또 이게 미러전이네, 반은. 그쵸? 자, 카카시 싸움에서! 자, 아쿠아님 지금 바꿔치기 다 빨렸어요. 이거 만상천이니 그냥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때려주고요. 만상천이 때려주고 평타 때려주고요. 여기서 만상천이 써주고요. 평타 때려주고요. 여기서 만상천이 때려... 그냥 평타 다 쓰네. 왜냐면 바꿔치기 차니까요. 이런 식으로 데빌맨님이 하나를 허점을 노리게 되면 정말 후벼파는 유저기 때문에 절대 약한 유저가 아니에요. 자, 카운터 좋고요. 자, 그러나 그렇게 극딜을 맞고도 지금 아쿠아님 이기고 있어요. 자, 어느 순간 그냥 또 5초만에 역전을 해버린 아쿠아. 역시나 또 무섭습니다. 자, 데빌맨 지금 도망 나오는 순간까지도 지금 기폭차를 맞아버렸어요. 자, 만상천이 빨아주고요. 그렇죠, 공중가 주고요. 자, 지돌이 뇌절 카무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난전 속에서 지금 가드를 깼고요. 아쿠아가 5위 들어갑니다. 자, 죽지는 않아요. 데빌맨 죽지는 않아요. 여기서만 격차 안내면 데빌맨 여기서만 조금만 더 이제 진짜 여기서 정말 잘해주고 격차 안내면 역전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아쿠아님은 여기서 그냥 빨리 죽여버려야 돼요. 지금은 바꿔치기도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가야돼. 아쿠아님은 가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정말 쉽지 않고요. 자, 추가적인 타까지 지금 맞고 있습니다. 데빌맨. 자, 카무이.
저 카무이는 정말 무서운 게 상대 인수를 씹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저게 또 차크라가 안 되는 동작. 이러니까 스사노오 카카시가 정말 사기라는 거죠. 저건 마다라나 쓰는 동작이었어요, 사실. 육도선인 마다라가 쓰는 동작인데. 스사노오 카카시도 쓸 수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자. 계속해서 지금은 아쿠아님의 카무이를 지금 유도를 해주고 있고요. 자, 지금은 뇌절 잘 피했어요. 아쿠아. 카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너 그냥 죽어라. 너가 들어오는 것만 저지하겠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스사노인데요! 사스케 정말 착각한. 아니, 카카시를 착각한 건 거 아니겠죠? 지금 카카시 스사노입니다, 이거. 자, 데빌맷! 자, 막아. 이런 걸로 못 막아요, 데빌맷! 자, 근데 아쿠아도 바꿔치기가 많이 없어요. 아쿠아도 바꿔치기 많이 없어요. 스사노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순간은 또 아니었어요. 아, 무너지겠는데, 데빌맨. 자, 먼저 때려주고요. 이건 좋네요. 그렇죠. 스사노가, 지금은 바꿔치기 없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 근데 데빌맨이 정말 짠한 게, 지고 있는데, 이기지는 못하는데 잘해. 그런 느낌은 좀 드네요. 이기지는 못해요. 지금 이거는 데빌맨이 이기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이기지는 못하는데 잘해요. 이기지는 못하는데. 자, 지금도 바꿔치기 싸움에서 안 져요. 아, 지돌이 여기서 4절 뚫어주면 경기 끝나죠. 새로운 리그를 접수하러 왔다. 나루토 멀티리그 1부 리그. 나나 닉네임을 기억해라. 아, 무패행진으로 제구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 리그 아쿠아님이 3대0으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데빌맵님도 분명히 중반에 중간중간 후반에도 뭐 체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긴 했지만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보여줬어요. 나선안이라든지 그런 것들, 캐치하는 능력들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쿠아니 상황 대처력이 너무 좋아요. 그냥 미는 유저가 아니라 초반에는 그냥 밀어요. 근데 상대가 뭐 하면은 맞춤형의 플레이를 한다라는 거, 그런 것 자체가 조금 데빌맨님이 대처하기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거 대처하기는 조금의 풀잼이 와도 안 되고, 데빌맨이 와도 안 되고, 유미르가 와도 안 돼, 이거는 솔직히. 이 정도를 막아내려면 렌지 혹은 압박킹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딱 있어요, 오늘 압박킹과 렌지가. 자, 아쿠아의 과연 이 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 오늘 결승전 진짜 거침없이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며 오늘 아쿠아님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자, 데빌맨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쿠아님의 개인 시점인데요, 경기가 끝나기 무섭게 바로 연습 모드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준비가 되어있는 유저예요. 자, 다음 경기는 아파키나 렌지님의 경기로 가죠.